네, 안녕하세요. 구자수입니다. 오늘은 조금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. 최근에 MB 탑샷을 통해서 NFT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. 저는 지금 카타르에서 있기 때문에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, NFT를 알게 되면서 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로운 경험을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NFT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NFT로 개인적으로 소중한 추억인 2012년을 기념하고 싶은데요.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고, 3위를 결정짓는 한일전에서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팬분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. 운 좋게 NFT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핀실 컬렉티브라는 기업에 지인이 있어서 함께 2012년을 기념하기 위한 NFT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핀슬 컬렉티브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예술가, 그리고 또 뮤지션, 크리에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온라인에서 팬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창조하는 기업인데요. 저는 아직도 제 사인이 새겨진 런던올림픽 당시 입었던 유니폼을 소장하고 있고, 유니폼과 제 개인 사진을 스캔하고 사진 파일로 만들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블록체인에 넣어서 특별한 NFT를 만들게 되었는데요. 그렇게 만들어진 저의 첫 NFT, 구자철 메모리스 2012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그 추억을 소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openc.io 핀슬 컬렉티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